코로나 학창 시절을 대변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락실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엄청 좋아했어요. 저 우리 어렸을 때는 50원짜리 게임 있었잖아요. 50원의 2인용. 맞아요. 50원의 2인용부터 2인용. 시작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100원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케이드 게임 중에 기판 따로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원래 있는 게임기에다가 그 안에 갈아 놓는 게 아니고 아예 기계를 새로 들여와하는 게임기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200원 시대. 맞아요. 철권 버추어 파이터 이런 것들이 막 돌리는 거 나오고 막 여섯 개 배치판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200원 시대가 개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학창 시절 동안에 막 그렇게 비싸진 건 아니었는데 맞아요. 레이싱 게임 막 아예 기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건 이제 300원에서 500원 500원으로 500원 정도까지 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임이 200원이 되면서 저는 우리는 이제 졸업 시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 50원짜리 동전이 지금 500원짜리 지금은 그냥 게임들 다 500원이던데 500원짜리 어딨어요 요즘에. 아 그냥 막 이런 시작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비행기 게임 이런 건 그래도 500원이 되던데. 아 그런 데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큰 데 가면 그쵸? 전부 다 뭐 천원 2천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있는 아케이드에서는 기본으로 1,000원이고 왜 그래도 옛날에 있던 좀 게임장 좀 그래도 나름대로 학생들 많이 다니고 이런 데 아직도 500원짜리 게임이 있긴 있더라고. 뭔 게임 제일 많이 하셨어요 학생 시절에?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이제 50원 시절 때는 그 서유기라고 쿡쿡 알아요. 던지고 알아 이거 접할게 나와가지고 네네네 점프해서 찍고 그런 벨트 스크롤 액션 같은 거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요. 횡이동하면서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파이널 화이트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캐딜락 앤 다이노소 그리고 1942 1945 비행기 1945. 저는 맨날 1번 비행기를 했어요. 아 1번 비행기 모으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저는 끝에 그 끝에 히든, 거 히든. 아 히든으로 했구나. 동그란 거. 아 네. 그렇죠. 각각의 그 장단이 있죠. 모으는 맞아요. 게 좋은 애가 있고 맞아요. 폭탄이 좋은 애가 있고 맞아요. 기본 공격이 좋은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대전 액션을 엄청 좋아했어서 킹 오브 파이터스라는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2 있잖아요. 스파 2. 그게 사실 제일 어렸을 때 했었던 게임은 스파 2였고 맞아요. 스파 2 뭐 거의 뭐 류나 켄으로 많이 하잖아요. 주인공 같은 느낌이 되니까. 저는 베가. 베가로 했어요. 베가 약간 좀 셉셉이지 좀. 베가 가일 정도. 베가 가일. 가일도 좋죠.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더 킹 오브 파이터스가 나온 다음에 94부터 98까지 그게 딱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효리 학창 시절을 대변했던 게임. 아 그렇죠. 킹 오브 94 때는 완전 잼민이었고 94, 95 때 이제 거의 완전 잼민이에서 이제 96, 97, 98을 중학교 때 이제 했었죠. 아우 진짜 학교만 끝나면 가가지고 킹 오브 하고, 그때는 게임 잡지 나오면 거기 커맨드가 다 있었단 말이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오락실을 가서 짜증나게 이기는 그 중학생. 그런 거. 짜증나게 이기는 그런 거. 중학생. 그런 애들. 우리는 이제 그 또 셉셉이 쓰다 보면은 이제 오락실 의자로 참교육 당하고 조심해야 그렇지. 되죠. 무한 콤보 이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킹오파와 철권으로 학창 시절을 거의 불태웠어요. 철권 엄청 했었죠. 아, 그 뭐지? 그 이소룡처럼 닮은 애 누구였죠? 리. 그렇죠. 전 리. 이렇게 아 이거 빠였습니다. 아 저는 폴 피니스였습니다. 아 폴 무조건 무조건. 전 그렇게 둘 폴이랑 전 폴이랑 이제 헤이아치. 아 헤이아치 이 또 네. 이거 이 통신 또 그렇습니다. 뭐 게임하면 또 길드. 아하. 그래서 오늘 길드입니다. 그렇죠. 길드죠. 네. 길드라는 개념이 나온 것도 사실 그때 이제 PC 통신으로 게임하면서 길드원들을 뭐 모아서 같이 하고 뭐 길드끼리 같이 게임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길드란 단어는 사실 게임 때문에 먼저 익숙해졌는데 그렇죠. 기타 브랜드가 길드가 있다는 거 좀 나중에 알았지. 맞아요. 네. 한참 나중에 알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드 특집을 이래서는 아니고 네. 지난 시간부터 길드 하고 있죠. 길드 오늘 메이드 인 차이나, 다음 시간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메이드 인 USA까지 세대 또 추가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길드가 이제 그 8연 굉장히 독특한 피지컬을 좋았죠. 네, 갖고 있는 모델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맞아요. 갑자기 75라는 고득점을 받아서 그게 이제 가성비가 가성비가 너무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 70만 원대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잘 받았고요. 근데 오늘은 살짝 불안한 게 이 D120CE 모델이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들 D 관련된 모델들을 보면은 한 7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선까지 이렇게 포진해 있거든요. 근데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죠. 뭐 스쿼드로 따지면은
60점대 후반 정도. 67, 8, 9, 뭐 잘 받으면 70 조금 넘고 옛날에 1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7.5에서 8.5 왔다 갔다 하는 한 요 정도 선이라 사실 그렇게까지 호평을 받았던 라인은 아니거든요. 사실 길드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는 오히려 아예 USA 라인으로 높이 올라갔을 때 가격이 비싼 거. 아예 500만 원이 돼 버리면은 아, 길드는 이런 브랜드구나. 이런 맛에 쓰는 거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100만 원대 초반이 길드한테 있어서는 사실 되게 약점과 같은 그런 포인트고 오히려 아예 뭐 7, 80대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8연처럼 아예 독특한 세계관과 피지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사실 D Made in China에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D120CE가 과연 지금까지 아쉬움을 좀 서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19만원이고요. Made in China. 전장 106cm, 무게는 2.0kg, 두께는 117mm, 구프레트 뒤뜰레는 77mm, 쉐입은 D 드레드넛 커더웨이 쉐입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측후판 역시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올 마호가니 모델입니다. 그래서 올 소리예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도 역시 반짝반짝 똑같이 글로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길드 다이캐스트 오픈 기어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본넛의 44.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이고요. 길드의 피시맨 소니톤 GT1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로즈우드 들어가 있어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죠? 굉장히 도시적 감각에 약간 화려함이 있는 마호가니. 맞아요. 저는 확실한 거는 얘가 지금까지 이 가격대 D 모델 중에 점수 제일 잘 받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이 한번 쳐볼까요? 네. 소리가 괜찮네. 네. 투박한 느낌이 없어. 약간 모던하죠? 네. 배음도 좋고 이게 튀는 소리가 그렇게 없고 네네네. 좋아요. 그 딱 우리가 마호가니에서 그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엄청 시골틱하고 목가적인 느낌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고 완전히 그치. 도시적으로 정리정돈이 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후자고 네. 아예 그런 목가적인 느낌이 거의 없는 굉장히 세련되고 배음도 상당히 많은 느낌의 그런, 맞습니다. 네, 팝적인 마호가니 사운드입니다. 그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도시의 네온 사인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역대급 밝은 마호가니인데요. 그죠? 굉장히 밝아요. 화사하고 좋은데요? 길드에서 이 정도 세계관이면은 이거는 괜찮은데? 전혀 길드라는 느낌이 안 드는 그냥 길드의 매력이 잘 표현됐다기보다 그냥 그렇죠. 브랜드만 길드고 굉장히 세련되게 나온 그런 디바디 사운드인데요. 신기하네.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괜찮은데요?
길드에서 하이를 안 올리고 듣기가 좋았던 거는 잘 없는 일인데 네,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하이를 저희가 올리는데 지금 미들만 뺀 거잖아요. 네, 미들만 뺀 거예요. 하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완전 그렇죠? 밸런스가 딱 잡힌 사운드라 이 정도면 가성비도 받겠는데? 맞아요. 베이스 영역대, 그러니까 저음 영역대가 되게 괜찮은 사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길드가 이제 그 저음의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그 정말 그 웅장한 느낌 있잖아요. 그 광활하고 웅장한 느낌은 사실 고가형 모델에서는 멋지게 잘 표현이 맞아요. 되는데 그걸 저가형에서 애매하게 흉내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하이 없고 막 미들 막 뭉치고 막 이런 좀 투박하고 거친 느낌으로 잘못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100만 원 전후의 기타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아예 그 세경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맞아요. 그냥 모던하게 그냥 확 가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맞아요. 대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매하게 고가형의 저음 피지컬 흉내내는 친구들은 사실 지금까지 조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건 완전히 세계관을 잘 잡은 것 같아요. 핑거까지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완전 모던해. 생각보다 많이 좋은데? 저도 지금까지 했었던 D 관련 모델들 메이드 인 차이나 중에서는 이게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취향이 비슷하다 보니까 취향이 반영된 것도 반드시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확실히 더 좋기는 합니다. 맞아요. 사운드 성향을 떠나서 완성도 자체가 더 높아요.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선셋보사 들려요. 선셋보사. 네, 좋습니다. 제가 나이트 삼바 막 이렇게 그렇죠. 나이트 삼바 이상한 네, 제목 오해하는 네, 선셋보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로 D120C 쭉 모니터해 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길드는 약간 턱수염만큼 나고 덩치 좋고 약간 태양인 같은 느낌의 맞아요. 그런 어떤 그런 느낌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킹이라던가 맞아요. 바이킹 이런, 그런 느낌 엄청 강했었는데 이거는 뭐랄까 그런 군살 싹 빼고 이제 도시로 나온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황골탈태라고 들겠습니다. 네, 황골탈태. 알겠습니다. 저는 길드의 가장 모던한 마호가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드에서 봤던 것 중에 가장 네 도시적인 사운드의 마호가니였어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5.5입니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뭐 잘하면 70점 겨우 넘는다. 그렇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특히나 저 차이나는 네, 갑자기 확 치고 올라왔어요. 오히려 지난 시간에 바리톤보다도 맞아요. 네. 더 파령 기타보다도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단 사운드가 28, 28로 기대 에이, 이상으로 뽑혔고 맞아요. 보통 사운드가 막 이 정도 가격 영역대에서 25 위로 잘 못 갔었는데 아, 그렇죠. 네. 사운드가 28씩 뽑힌 게 일단 좋았고 지금 보면 이게 LL16이랑 완벽하게 거의 같은 가격대잖아요. 같은 체급이네. 근데 사운드도 거의 같은 평가를 받았어요. 아 그러네요. 그게 LL16이 뭐 29? 27에서 29 28?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하거든요. 네. 거의 완전히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 이제 좋은 기타라는 그렇죠. 생각을 확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가격대 100만원대 초반대 좋은 기타의 기준이 되는 게 LL16인데 맞아요. 네, 거 완전히 같은 점수 영역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잘 나왔으니까 지금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LL16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가 더 높게 나와요. 아 그렇죠. 가성비가 막 18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점을 냈을 때 이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70점대 후반 정도까지 가요. 77 막 이 정도까지 가는데 요거는 70점대 중반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이제 길드 이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혼자서 멱살 캐리하는 느낌의 그러니까.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D120C가 점수가 잘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F150C도 기대가 됩니다. 네. 149만원짜리 사실 이 영역대는 뭐 F도 뭐 그렇게까지 선전했던 영역대는 맞아요. 아니라 오늘 나오는 것들이 뭔가 이번에 이미지 쇄신을 한번 제대로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D120을 보니까 더 응원하게 됩니다. 근데 애매하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욕을 먹을 수가 먹겠지. 있는 네. 굉장히 안 좋은 대신 저번 시간 실수였어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저번 시간 게 특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다음 시간 F150C의 선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